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 마감 시황, 4월 5일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증시가 0.9%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0.38% 올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오늘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고요. 대신 환율이 1136원 31전을 가리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좀 부진했던 것이 일단은 코스피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그렇게 큰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이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 부분 부진했어요. 부진하면서 그렇게 마감이 됐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자,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판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 빠져서 마감을 했고, 그죠?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오늘 하락 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부진한 실적 때문에 오늘 보합권 움직임 나타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일본 증시는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빠졌다. 빠진 건 아니고 강보합권에 마감했다.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코오롱 후폭풍. 뭐,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그때도 언급했다시피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인보사가 15년 동안 그 식약처에서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신약에 대한 기준이.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의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했는데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이런 부분 자체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크게 빠졌죠. 그리고 뭐 신라젠 또 빠졌고요. HLB 빠졌고 메디톡스 빠졌고 바이로메드 빠졌거든요. 코오롱 티슈진 빠졌고 이런 부진이 좀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뭐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동양네트워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같이 뭐 보시면 이 동양네트워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잡주죠. 잡주인데 안에 이슈를 보면, 자 어떻습니까? 면역 항암제에 대한 아시아 판권 양도, 그 메디진이라는 게 독일 업체예요. 이 업체에 대해서 얘가 대주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역 항암제라는 항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관없다. 그건 개별적으로 볼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아닌 키워드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반대매매 나오고 내일부터 이제 반대매매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반등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던집니다.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상이 확실하냐? 또는 감리 착수 그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뭔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IT 종목군들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 수출주 선점하라고 했지? 라고 적어놨는데. 이 환율에 대한 변화를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환율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돌아서면 뭐가 간다? 자동차가 일단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인다. IT가 움직인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은 상당 부분 나타났거든요. 서현이와. 그죠? 반등이 나왔잖아요. 화신. 이런 거 중요하다 했죠. 화신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화신 별표 3개 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완성차에 대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축주, 결국 이런 삼성전자는 부진했지만, 삼성전자는 안에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원리 장비주들이. 이건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여기 현대차, 기아차, 서현, 한로닉스 왜 올랐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뉴스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고 환율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환율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어요. 1130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의 포인트가 바뀐다.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포인트에 어디를 매수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코스피는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디냐? 코스닥은 IT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매도하는 와중에도 오늘 또 샀어요. 이유가 있다는 밑에 운송장비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란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지만 시장을 선점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확실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밑에 그 어설픈 재료는 쉽게 죽는다. 소형주 조심하자. 지금 보면 소형주들이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막 시가총이 1000억 미만의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팍팍 올랐다가 또 쫙 빠지고, 그죠? 팍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응?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재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간다 했습니까? 아니면 맞고 빠질 수 있다?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거든요. 다들. 뭐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맞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비덴트나 이런 것들이 원래 요 세 가지 3대장이라 했죠. 이런 것들이 맞고 빠지는 형상이에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쉽게 투자 심리가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소형주를 한두 번은 그냥 팡팡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팡팡 아니고 바바바바박 이렇게 되셔야 되는, 계속 쫙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걸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막 오른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종목매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인드를 잡으셔야 돼요. 저런 종목권이 쉽게 보이고 쉽게 오르니까 오늘도 이제 방송하면서 좀 놀랐던 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막 던져, 지금. 그냥 진짜 구석 쪽에 있는 것들도 막 꺼내가지고 시총 300억짜리도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단발적인 상승이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TV를 보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분들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려버리면 장기 투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또 몇 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 치러 들어왔다가 장기로 포지션이 변경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내용 중요해요. 어설픈 재료는 쉽게 죽는다. 그래서 막 뭐든지 이상도가 재료 선점하래 했지, 막 본인이 막 재료 막 이런 거 한번 갖다 붙여가지고 이 재료도 넣을 거야, 이 재료 넣을 거야.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항상 트렌드적인 뭔가의 업황에 대한 변화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자, 제가 어제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게, 오늘 어제 문자 보냈던 게, 오늘 트럼프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보좌관들이 말렸다고 하죠.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5월달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날짜는 정해져 있고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세세한 조정이 조금 남은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 지속적인 반영이 좀 더 이어진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미중 그 무역 협상이 됐다 하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 될 거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적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고점 자리였던 이런 자리까지 한 번씩 슈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75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건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포트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크게 들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제약바이오의 힘이었어요. 그때 IT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죽었었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올릴 때 누구? IT의 힘이 나는 거죠. 지금 양대축입니다. 제약바이오 IT가. 그 양대축이 지금 같이 뭉쳐지면 쭉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부진하다 보니까 IT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IT가 메꿔주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종목군들도 보시면 조금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FST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기관 애들 갑작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뭔가가 미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이거를 밑에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미정상회담 장밋빛 경협주는 오른다. 오늘 경협주 다 올랐죠. 왜냐하면 일단은 또다시 기대감이요.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기대감 먹고 산다. 지금 보면 자 철도주 오르고 있고 가스가 올랐죠. 남북농업주 올랐죠. 그리고 건강상관관 개성공단 다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4월 11일이라 했죠. 그럼 그때가 오른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제가 볼 때는 한 4월 8일, 9일 이때까지는 조금 반등이 좀 더 붙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는 이번에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거 무작정 랠리를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한번 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도 주식시장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협주에 대한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그때 2만원 정도로 2만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격이 보이는 자리고 뭐 한창 이런 것도 와 이건 진짜 강하네.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었네. 한번 슈팅을 한번 해줄 것 같은데요. 고가 권역을. 네, 상당히 강하네요. 한창이. 자, 상한가 한번 갔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이지. 나머지 뭐 현대로템이나 에코마이스터 경농 이런 것들도 경농 이런 거는 근데 요번에 상승 나오고 난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잘못 걸렸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농업주는 조금은 신규적인 매수도 좀 어렵고 대신에 금강산 개성공단 지금 철도 이쪽으로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4월 9일인데 4월 9일 혹시나 그 한국투자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조금 우수고객이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강연을 합니다.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뭐 우수 고객한테만 연락 드렸다 뭐 카던데 혹시나 연락 오지 않은 우수 고객분이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투자증권에 연락해서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합니다. 본사에서 4시부터 6시까지 9일 4시에서 6시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보고
아, 저는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한국투자증권 쓰는 우수 고객인데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면, 제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뭐, 한국투자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요거는 한국투자증권 내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초청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 홍보는 안 했습니다. 거기 한국투자증권의 우수 고객 분들만 올 수가 있대요. 자기네들 말로는. 그래서 홍보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자, 다음에 다들 참여할 수 있는 강연에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연이 잡는 거다 삽이에요. 힘들어요.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유비케어. 유비케어. 자, 유비케어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스마트 진료 관련인데 주가가 괜찮거든요. 여기에서 흐름이 한 번도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것도 몇번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좀더 신고가에 대한 영역 권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한국화본. 한국화본도 이제 동성화인텍보다 한국화 훨씬 낫다 했습니다. 요거 오늘 급등 났죠, 오늘. 오늘 시작하자마자 딱 떴는데 마지막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래도 저는 좀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요 기업도 눈여겨보시고. 자, 탑 엔지니어링. 여기 이제 OLED 재료, 뭐 디스플레이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기업이 지금 주가의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요. 사실 요게 하단에서 사면 더 좋죠. 사실 요런 자리에서 사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요 자리까지는 글쎄요.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중점수 조절을 좀 필요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다. 전고점에 있는 요 자리를 지금 보고 가는 것 같거든요.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럼 만약 KCTC. 아, 요게 이제 물류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좀 붙였는데, 이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지지를 받는 형국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것이.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물류업체로서의, 요거는 방송에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빠른 배송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에 대한 니즈가 상당 부분 확보가 됩니다. 물류 창고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지역은 물류 창고를 새롭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허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가 많거든요. 지금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할당량이 어느 정도를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빨리 끝났는 것 같은데, 정말 모처럼 만에 빨리 끝났네요. 뭐 내용을 이게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개별주 시장이고 그만큼 특징적인 부분 자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어떤 시장에서든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은 테마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5월 달로 넘어간다면 그때 또 다시 실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유동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뭔가에 대한 보도지표라든지 주지표를 보고, 아, 여기서 골든크로스 났기 때문에 차트적인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신호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업황적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차트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차트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우리가 모든 이런 많은 2136개의 차트가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이걸 다 끼워 맞춰서 맞춰볼 수가 없다는 거죠. 틀린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트마다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격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한 이해를 해야 되고 차트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조지표나 주지표는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이평선 매매가 지금 먹히는 시대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차트를 읽을 줄 아는, 해석할 줄 아는 눈을 좀 더 기르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